여름아, 왜 이렇게 춥고 배가 고픈지. 영동에 곶감 축제가 한창이라는데 곶감이나 먹으러 갈 거나? 와, 여기는 곶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각설의 술지는 설을 앞두고 우리 영동군 농민들을 위하여 곶감을 한판 벌리겠습니다. 맛도 좋고 깔도 좋고 건강에는 더더 좋고 좋고. 홍기 오빠 홍기 오빠가 어디로 갔나? 언니, 오빠, 삼촌, 이모, 부산에 사는 나의 친구 창호도 엄명원이라. 요즘 여의도에 따끈따끈하게 차기 대통령이 누굴까 궁금하죠? 곶감 먹은 사람이 당선될 거구만요. 재명 오빠, 성렬이 오빠, 철수 오빠, 영동 곶감 자시로 와요. 각설의 수지와 함께 영동 곶감 먹어요. 이시정 도시사께서 추천하는 충북의 우수농산 영동 곶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의 이시정 지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온라인 축제로 영동 곶감 축제라고 있습니다만은 지사님께서 이리 앞장서셔가지고 100박스라는 곶감을 주문해 주시니까 곶감 축제가 한결 더 돋보이고 아주 용기가 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충청북도 이시정 지사님께서 영동군 곶감 추천해 주신 곶감 우수 농산물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곶감이 면역 강화에 그렇게 좋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곶감은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철 음식으로서는 많이 먹게 되면은 감기라든지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 노화 방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증진까지도 좋다고 하니까 겨울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 있고. 예.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부작용 변비가 생긴다니까 알아서 적당한 양으로 맛있게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곶감이라든지 모든 음식이 적당량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 겨울 음식으로서는 곶감하고 이 호두가 식품으로서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식품입니다. 여길 보니까 세상에 빛깔도 좋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게 곶감 호두 말인가요? 예, 곶감을 씨를 빼내고 네네. 호두를 넣어서 먹기 좋게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수작업을 한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인삼진과 예, 그렇습니다. 인삼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예, 인삼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자시고요. 예, 국산 자시고. 아, 이거는 호두. 예, 영동 호두입니다. 아, 이게 국산 호두. 예, 그렇군요. 이 호두하고 이 국산 호두하고 외국산 수입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국산은 아직까지도 이게 기계화가 안 돼가지고 까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량으로 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 호두를 보게 되면은 기계화로 이게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생산부터 까는 것까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동자로 깔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반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소비자들이 식별은 쪼개진 이 호두는 거의 이제 수입으로 보시면 되고 국산 호두는 아주 이렇게 통으로 상품으로 만든 것이 국산 호두로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산도 까다 보면 쪼개지는 게 있지만은 선물용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통짜로만 최상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곶감이 또 나오는데요. 네네. 곶감 아무튼 시식을 한번 해보시죠. 네. 우와. 아, 가슴이 뭐 들어차죠. 예. 오. 가슴이 꽉 들어차가지고 예. 특산품 정말. 아주 뭐 쫀득쫀득한 게 맛이 좋을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최상품이네. 네네, 너무 맛있어요. 16
1336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직접 한번 시청자들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어,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영동곡감. 영동곡감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통화하시려면 안내 오세요. 아, 예, 이 수지 품밖에서 곡감을 사시겠다고 전화를 주시는구만요. 네네, 저... 이렇게 쉽게 네네. 이 전화 연결이 됩니다. 이 플랫폼을 애용하시게 되면은 전화를 1636 영동꽃감 또 영동호두기름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직접 생산자한테 연결이 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제는 직접 알게 되면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전화를 끊게 되면은 전화하신 분한테 저희 홈페이지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1636을 전화하시게 되면은 영동 곡감 하게 되면은 다양하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넣어가지고 그 곡감에다 이렇게 말아. 그렇습니다. 아, 예. 곡감 씨를 빼낸 다음에 네. 그 곡감 속에다 호두를 넣어가지고 네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서 네. 완전히 그건 수공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전통 식품입니다. 아, 요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세요. 예, 예. 네. 호두 마리. 와.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예. 호두가 이 안에 이 호두가 예. 묶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야. 원래 이제 야. 호두하고 곶감은 네. 식품으로서 궁합이 참 잘 맞는 것이. 그러네요. 예. 아니 고소하고 예. 담백하고. 담백하고 그 노인들이 먹어도 네. 치아가 그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애 어른 할 것 없이 예, 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예. 전부 다 간식으로 이걸 먹게 되면 야. 여행 가다가도 먹고 설 명절에 같이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이 꽃감도 먹고 호두 마리도 먹고 호두도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을 것 근데요, 같아요. 근데요, 이 꽃감하고 호두가 네. 서로 이렇게 좀 서로 보완되는 식품이잖아요. 곶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오고 호두를 먹으면 변비가 또 해소가 되고 예 그래서 어머 좀 뭐 너무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두가 예. 뇌에 그렇게 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예, 하죠. 예, 예. 생긴 것도 봐봐요. 네 가지 생겼잖아요. 네, 이 호두를 호두를 가운데로 깔게. 해서 네 이렇게 반을 쪼개 이렇게 이렇게 네. 아하 아 저절로 떨어지네요. 예, 예, 예. 호두를 그냥... 반을 쪼개서 갈피는 네. 빼내고 네네네 예. 네. 이 또 호두의 효능에 대해서도 또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호두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다시피 예, 고단백 식품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호두를 먹어도 좋지만은 호두 기름을 가공해서 요즘 많이 애용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드시게 되면은 기관지 이런 천식 변비에 좋다는 것이 동화봉이 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많이 이용해왔던 식품인데 요즘은 이제 식용으로 또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두하고 이 곶감은 식품으로서 궁합이 서로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곶감 속에다 호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전통식품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영기 대표님. 제가 이제 그 호두 기름을 좀 지금 몇 달째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호두 기름이 목에 가래를 없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가래가 없어지니까 목소리가 너무 맑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노래도 더 잘하시겠어. 네, 더 좋아졌어요. 네, 정말 맞아요, 제가 맞아요. 느끼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네. 맑고, 네, 너무 좋아요. 더 좋아졌죠. 네. 식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호두만 먹어도 좋은데
호두 기름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호두를 얼마나 짜야 많이 기름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네. 드시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뭐 요리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격대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예. 이 호두마리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네. 혼합으로 이렇게 이제 아, 만들어놨는데 면접 선물 세트로 예, 예. 이게 시중에서 지금 136,500원에 저희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번 영동군 곡감 축제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이게 손으로 수작업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기 저 저희가 지금 그 95,600원에 예, 한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네. 이게 지금 네, 저 네. 136,500원이면은 네. 이 소비자 가격이 쉽지 네. 거래되는 가격인데 직접 사게 되면은 예, 9만 원대에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그것도 3,000명에 한해서 되는 거죠? 3,000 세트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네. 예, 예. 수작업이니까 많이 예, 예.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곶감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곶감이 여기 지금 한 60g 이상 들어간 겁니다, 개당. 개수가 몇 개 예, 정도 예. 40개 들어갔습니다. 아, 40개. 40개. 예, 예, 예. 40개 지금 이게 보면은 보통 한 69,000원, 70,000원 정도 받는 가격을 네. 예, 46,000원에 세상에. 예, 모시고 있습니다. 예, 예. 아. 특히 금년에 날씨가 이게 이상 기온 때문에 예, 감이 많이 빠져가지고 감 자체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동의 농민들이 그나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꽃감 축제 기간 동안에 60g 개당 60g 이상 되는 거를 46,000원에 모시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예, 모시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감이 이제 이 40과짜리도 있고. 30과, 20과 다양하게 가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과짜리는 한 24,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30과가 들어간 것은 지금 29,000원 정도, 아주 그 할인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 산지 가격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뭐 이게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비자들께서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축제 기간에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두 기름 가격대가 어떻게 됐나요? 그 시중에서 네. 4만 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걸 3만 원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 자 여러분 1636 지금 전화하셔도 됩니다. 예, 네. 호두 기름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네. 아니, 호두 기름 한번 먹어보자고. 예예. 예.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예, 예.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 조금씩 드세요. 예, 예. 소주잔에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렇게 따라서 먹어야 돼요. 예. 네. 아주 뭐 이게 음료수 마시듯이 예. 마시는 게 아닙니다. 호두 향도 좋고 이 먹기도 아, 먹기가 너무 좋네요. 예. 부드럽고. 예, 예. 어떤 기름의 이상한 특유의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먹기 좋아요. 아침저녁으로 먹어도 되겠네요. 네. 아침에 네. 식사 전에 아침 네. 공복에 마시니까 네. 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사실 이 모든 그 식료품 모든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그런데 영동 곶감 뭐 호두 이런 거는 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그 가격대가 많이 싼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직접 생산해서 직접 선물 세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그 네. 대봉이 큰 게 8개가 들어가고 이런 곶감이 네. 20개 들어간 28과 정도 되는 게 한 8만 원 정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를 39,000원에 네.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네. 아주 저는 획기적인 가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손해나지 않나요? 뭐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아. 중간 마진이 빠져서 또 그나마 그렇습니다.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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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 그 설 명절에는 1636을 전화해가지고 그냥 전화하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주문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곶감이 필요할 때는 영동 곶감. 예. 또 호두가 필요하면 영동 호두 이렇게 예.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영동 호두 기름. 아, 그렇게 바로 연결이. 예. 네. 1636 전화하면 어디로 연결할까요? 나오면은 영동 곶감. 네. 뭐 호두 기름이 필요하면 영동 호두 기름 예. 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 전화를 끊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준비된 상품을 직접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도 좋지만 좀 분위기상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요? 네, 예, 예. 신청곡을 받아도 되고요. 임의로 각설이니까 각설이 타령도 예, 각설이 타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같이 뭐 없어요? 좀 두드릴 거? 네, 같이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설계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영동군 우리 박세복 군수님께서 영동 꽃감 온라인 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영동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박세복 군수님, 이번 꽃감 축제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지 품바가 네. 함께 해주시고 자, 우리 구제숙 대표님 시니어 구제숙 대표님 뉴시니어 구제숙 대표님께서 함께 이렇게 추운 데 나오셔가지고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25일까지입니다. 1월 25일까지니까 축제 기간에 잊지 마시고 영동 꽃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농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요. 자, 우리 것을, 우리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토불이, 입질 바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기억하셨으니까 장구 한번 더 치세요. 네. 우리 깽가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장구를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자, 신토불이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뉴시니어와 함께 하는 영농 꽃감축제. 자, 이영기 대표님과 함께 대학 20월까지 영동 축제, 공감 축제 함께 오세요.
영동 곶감 축제 놀러 오세요.